일단 저 친구가 내려갈 테니까 천천히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자 피를 채우고 가서 유인을 해가지고 위로 옆으로 싹 빠져가지고 이 옆길로 싹 들어와서 내려가고 그 다음 여기서 잠깐 쉴 수 없나? 이거 옆으로 아 이 시간이 공중 채공 시간에 느려가지고 잘 안 피해지네. 안 되네. 그래 이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확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다가 점프 한번 해서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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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근데 여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위로 와우 와우 위로 한 번 더 어디 여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아무것도 없어. 아 여기 자리가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위로 그냥 일단 가면 되나? 여기? 오케이 여기 세이브. 어 세이브 하려는데 뭔가 이벤트. 우리 이 바위들은 불안정해 보여. 아마도 내 빛을 쓰면 우린 바위를 써서 용암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야. 충전 일단 세이브 좀 하고 세인의 빛 떨궈서 와 용암 연출도 되게 이쁘다. 이렇게 막으면은 이 오른쪽 지형은 그래도 더 이상 용암이 번지지 않는다. 어 자동 저장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 지역도 구해주면 된다 인 것 같은데요. 뭐 내려와서 아이템 같은 거 건질 거 없나? 오케이 갑시다.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어 큰일 날 뻔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왼쪽 지역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아따 이걸 왜 잡으세요 오리님. 두 번 그냥 가고 한 발 무시해. 한 발 무시하고 두 번째 거 아, 안 되는데. 자 이건 써야 되는데요. 저건 쓰셔야 되는데 저건 써야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쭉 넘어가다가 한 발째 무시 두 발째 무시 세 발째 거는 써야 됐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죠. 아, 한번 타고 빵. 자 여기서 한번 피하고 타. 오케이 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내려. 여기서도 피하고 타야 돼. 탔어. 어 피가 달긴 했지만 아 근데 이거 먹고 싶어. 야 여기서 내려. 잠깐만 너무 급했어. 아 어려워. 차라리 이쪽 벽면에 붙은 다음에 타고. 아 저 먹고 싶다. 오케이 돌아왔다. 자 돌아오긴 했지만 아이템을 못 먹었어요. 아쉽습니다. 돌아가자. 자 여기는 에너셀이 있다는 건 세이브를 하라는 거죠. 그냥 하고 이 녀석을 써서 여기를 부셔서 아 맞다 여기 점프했어야 되는데. 아 자꾸 하나 끝날 때마다 기억이 초기화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트루 리셋인가? 한 파트 딱 끝내고 나면은 기억이 바로 초기화돼가지고 그 전 거 까먹고. 자 여긴 쉽죠? 일단 이거 밟고 천천히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번 요거 밟고 레버를 돌려주면은 아하 이렇게 와서 돌리면서 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이걸 쓰고 이걸? 아닌데 잠깐만 이거 중간에 멈출 수 없나? 이거 딱 맞게끔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나? 이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돌리면서 막혔을 때 아 여기 레버도 있네. 어쨌든 이걸 타고 가서 올라가서 레버?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타가지고 아따따따 빨리 타는 거 맞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아까 그 레버까지 가서 세이브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방법은 알았으니까 한번 탁 여기서 일단 1차적 세이브 하고 이걸 오게 해서 가게 하고 아 늦었어 와와 다시 돌아.
쿵 하고 자 꼬 오케이 이렇게 타고 간 다음에 내가 이걸 빨리 내려가지고 톡 하면은 제가 돌아올 때까지 탈 수 있나? 이러면 똑같은데 결과 그러니까 이게 갈 때 빨리 이 벽에 매달려가지고 발사하는 걸로 팍 튀어나가가지고 이걸 받아서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레버를 만진다 그러면 되겠는데 근데 그건 말이 아쉽지 더럽게 어려운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면 아 맞다 그 부스터 점프가 있지 맞네 맞네 그러네 예 맞네 내가 그거 없을 때를 생각해버렸네 맞아 맞아 그게 정답이네 기 빨리 모아서 빨리 점프해야겠네 그럼 오케이 자 방법 알았구요 갑니다 위로 모으다가 점프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레버 다시 돌려주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네 오케이 여기 세이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상태 세이브 다시 타고 이거 가지고 일단 가다가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건가? 그래서 그냥 빵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거 뭐 있구나 박아야 되는구나 박으면은 용암을 이 왼쪽 지역도 막을 수 있다 인 건가? 게임을 저장했습니다. 좋아요. 자동 저장이 된다는 것은 거의 다 했다는 것 같아. 아! 야! 아, 자동 저장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가가, 빨리 와, 빨리 가. 저놈이 쏘기 전에 빨리 가. 자, 이러면은 이쪽 지역 다 한 거고, 여기서 용암이 나오는, 그니까 여기랑 여길 갈 수 있게 됐다, 인 건가? 돌아가고. 맞죠? 돌아가서, 이런 데를 조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용암이 안 흐르니까 아... 아직 한참 남았네 그럼 아 세이브하는데 칙이 있어? 넘어가시고요 저 위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쭉 가고 오지마 오지마 꺼져 잠깐 쉬고 아 쉬지를 못하게 아 잠깐만 잠시만요 좀 아 맞다 여기 내려가야 되지 아 아씨 여기 어떻게 내려 자 빨리 아 날씨 저기를 다시 내려 아 이거 죽고 다시 하자 이거 죽고 바로 쏘니까 이거 대기하고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 낙하산 쓰지 말고 쫙 내려가다 여기서 낙하산 써가지고 샤샤샥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쉽죠?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됐죠? 일단 이건 1차적으로 써먹고 그 다음에 빨리 내려가다가 속도 조절하면 안 됐어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다가 잠깐 여기 길 맞아?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늦었으니까 일단 옆면을 붙자 안돼! 늦었어! 그래 안 늦었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와우 여기 어떻게 잠깐만 세이브 한번 하고 빵! 넘어가면은 용암이 막혔어서 들어갈 수 있다 좋습니다 뭐야 여기도 막아야 돼? 이거를 계속 막으면서 내려가고 해가면서 제일 밑바닥까지 클리어를 하면 되나보네 그리고 이 다음이 끝이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내려가서 천천히 가다가 괴물 있네 이거 어떻게 터뜨린 거지? 우선 이 아래는 용암 바닥은 아닌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은데 여기는 용암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빵야로 터뜨릴 수 있나? 목을 써야 되나? 이거 박는 거? 아 잠시만요 오케이 알았어 받고 빨리 벽에 돌아갈 때를 이용해서 넘어가야 된다 자 들어가고
내려가서 몹 잡고 한번 세이브하자. 이거 잡고 피 많이 나온다 얘. 여기 세이브 한번. 어? 여기? 그럼 여기? 저놈 때문인가? 세이브 하고 싶은데. 세이브 하고 싶어요 선생님. 오케이 잡아주고 세이브? 안되나? 아 몹이 없어도 안되네. 자 우선 요걸 박으면 이게 삥 돌아가니까 돌아갈 때 이용해서 이거 위쪽을 밟고 일로 요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 위에 조사 좀 해보고 빵으로 안되고 밟고 뭐지?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 이걸 돌리면은 얘가 여길 댔을 때 이걸 부셔주나? 이거랑 이 벽면을 부셔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거 타고 이 기모으는 걸로 빵 해서 탄 다음. 어, 야 진짜. 아 생각 중이잖아. 고! 달려서 위로 기모어서 빵! 빨리 오케이 요렇게. 쉽네.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 세이브 한번. 그래서 이 돌을 밀어다가 공간이 안 나네. 그러면은 이 돌에서는 그게 안 되네요. 그렇다는 건 됐네. 반대쪽에서 당길라 그랬는데 알아서 해주네. 이 돌 아래 떨궈가지고 돌로 막아가면서 가는 거. 됐어. 이제 떨구고 이젠 돌로 숨어가면서 저쪽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막아야 되나? 우와 파워 보소. 여기서 한번 이쪽에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오케이. 그래서 한번 숨고 이러면 되나?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그냥 돌 밀어서 막는 건가 봐.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걸 막히나 싶었는데 그냥 이걸 막는 건가 보네. 근데 잠깐만 막고 빨리 나도 도망쳐야 되잖아 그럼. 잠깐만 뭐야 막으니까 멈추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아래 지역도 갈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저의 에너지셀이 다시 살아났네요. 그러면은 쓰고 한 개가 좀 아깝긴 한데 빵야 벽면 붙고 돌아가고 세이브 한번 됐어. 자 여기 한번 이제 풀어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빵야 9번 쭉 가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잠깐 쉬어야 되네. 쉬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거 안 밟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거리상? 여기서 높게 점프 한번 하고 2단 하고 쭉 가면은 되네. 역시 자 여기는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갑자기 퍼즐이 됐는데 여기는 여기 틀어막을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이고 기모으려 그랬는데 들어가졌네. 여기서 모으면 되겠다. 뭐야 여기 뚫어야 되나? 이 녀석이 이걸 이 녀석의 레이저를 여기다 유도해가지고 부신 다음. 아니네 이거 이건 그건데 보스 잡았을 때만 열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거고 에너지셀. 아니네 에너지셀을 쓰는 게 아니네. 뭐지? 이거 쓰는 건가? 여러 대 쏴야 되나? 뭐야 여기 어떻게 한 거야? 아니야 여러 번 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잡는 거 맞네. 해당하는 걸 잡으면 열린다. 그래서 다음은 이건데 아니네 여기는 가시밭을 통통통 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안쪽에 이거에 해당하는 몹이 있나봐요. 여기서 한번 세이브 가자. 누구야? 다 잡아야 되나 설마? 언놈이야. 어딨어? 쉬는 데 있다. 다행이네.
세이브. 에너지 세일도 있고. 자, 그래서 보스가 누구야? 이놈인가 봐. 쏴. 열렸을까요? 아니면 다 잡아야 되는 건가? 상황을 봤을 땐 다 잡아야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갔다가 가면서 잡을 순 없으니까 갔다 돌아오면 전부 다 잡고 여기까지 돌아와라 같은데요. 자, 시도. 일단 너부터 죽이고. 자, 다음 너. 너도 죽이고. 다음 쭉 가다가 여기 한 놈 있었지? 밑에 너 죽어. 그리고 이놈은 좀, 아, 못 잡았다. 안 돼. 아, 야, 이거 가시로 박히는데? 어, 한번 올라가자. 어, 잡혔어. 게이득. 지들끼리 쏜 걸로 맞아서 잡혔다. 오케이. 다 잡았고, 열린다. 열리죠.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요번엔 요거를 쿵! 쿵! 하면은 끝. 좋다. 자, 드디어 제일 최하단에 왼쪽, 오른쪽 두 개가 남았네요. 요러면은 정말 여기랑 여기만 딱 남으니까. 아, 근데 아, 여기랑 여기 한 번 더 해야 되는. 여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니겠지, 설마? 그럼 너무 많은데.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쏘지 말아주시고요. 잡고 가버려. 잡아. 잡아버리고. 오케이. 쭉 가다가 여기 왼, 여기서 오른쪽인가요? 아, 왼쪽에. 아, 아, 저놈이 날 때렸어. 자, 여기. 여기는 부서서 시작해야 되고 밟을 거 있고. 그래도 여기는 진짜 정말 친절한 게, 난이도는 친절하지 않은데 에너지 셀이 매 분기마다 있어가지고 진짜 다행이다. 저거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쭉. 어, 뭐야, 이 녀석으로 스타트를 끊어라 인가? 뭐지? 몹 너무 많은데? 잠깐만, 다 부수면 어떡해요? 일단 여기 벽면 붙고. 아, 야, 부셔버리면 어떡해. 잠깐만, 부수시면 어떡해요? 잠시만요, 이분. 내가, 잠깐만. 자, 벽면에 있는 돌에 오래 있으면은 부셔진다. 적당히 포탄 이용해서 올라가면서 탁탁 붙어서 빨리빨리 빠져야 된다. 오케이. 넘어가고, 넘어가서 여기서 한 번 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쪽, 네 번, 빨리 써, 빨리. 어디야?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이쪽? 이거? 여기서도 뭐 내려. 아, 우와. 우와. 빨리, 빨리 아무거나 쏴. 야, 자, 발판 없어요, 발판. 이씨, 아, 진짜. 아, 아무거나 좀 쏘시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가시고, 한 방, 또, 아, 너무 빨랐어, 다시. 하나, 타고 올라가고, 요거 쓰고, 올라가고, 한 번 더, 또 쏘시고, 한 번 더, 요거 넘어가시고, 오케이. 자, 달리시고, 달리고. 자, 빨리 쏴, 빨리. 빨리 쏘시고, 한 발 더, 한 발 더. 오케이. 넘어가고, 야, 빨리 쏴. 오케이, 한 번 넘어가시고 이거 써서 올라왔어. 됐어. 아, 아, 세이브. 아, 내 팔 부셔지겠다 진짜. 왜 이렇게 힘을 빡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뭐야, 세인의 빛을 사용해서 아까처럼 또 부순다. 자, 여기도 막혔습니다. 됐어. 잠깐만, 근데 또 여기도 또 돌아가야 되지. 무슨 다음에 세이브 할걸 그랬나? 그래서 또 아래 지역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두 개 같은데, 한 개 아니고. 자, 갑시다.
근데 돌아가는 건 과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쭉 낙하산 타고 가면 되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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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나? 아! 쏘지 마루요. 아 쏘지 마루요. 여긴 어떻게 여긴? 아! 야씨 아슬아슬. 오! 오! 와! 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한번 나간 다음에 하자. 나간 다음에 세이브하고 여기서 하자. 여기서 세이브. 자 위로 충전해서 빵야 쭉 가시고 쏘시면 이거 받아서 반대 방향 벽에 잡을 수 있겠지?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충전 안 돼. 아, 됐다. 최대한 올라가서 요렇게 됐어. 여기 안 간 데 맞죠? 맞지 맞지. 오케이. 여기는 보니까 몹 두 마리랑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죽여. 죽이고 봐. 한 마리 죽이고 너도 죽어. 자, 저 바퀴벌레 같은 거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거 밟고. 이건 뭐지? 저게 뭐지? 거미가 잡고 있는 건가? 저게 뭐야? 누가 저걸 잡고 있는 거지? 일단 이거 죽고 빵? 뭐야? 뭐야? 여기는 데미지를 받네요? 그러면 일단 올라가서 요거 뭐야? 이쪽 벽면? 잡고 이쪽? 뭐야 왜 이래. 야 말을 안 들어. 씨 왜 이러지? 이쪽으로 넘어가고 공격은 안 되네. 이걸로 강타가 되려나? 일단 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다가 벽을 올라가고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고. 아, 여기서 세이브 안 되네. 아, 저 괴물한테 죽을 것 같은데. 내 느낌은. 2단 점프로 때리지 못하나? 안 되네. 그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데미지 줘야겠다. 요렇게. 안전하게. 요렇게. 오케이. 넘어가고. 이건 여기 매달려서 빵 해서 여기로 가라. 세이브 가능,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 벽면에 매달리고, 빵. 여기는 여기서 살짝 이런 각도? 빵? 아! 찔렸다. 젠장. 다시 빵. 넘어와. 여기서 그냥 직선. 이놈이 문제야 이놈. 아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그냥 무시해 무시해. 무시하고 넘어가서 자 여기서는 이거는 배경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레버가 있구나. 아 이놈 이거 어떡하지? 너무 싸우기 안 좋은 위치인데 저거. 모아서 빵! 오케이. 이거를 천천히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매달려서 쭉 같이 가라 같은데? 이쪽 면에 매달려라. 매달린 다음에 돌아가서 매달려서 같이 가라.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가 이게 가지는 거 맞겠지? 세이브 한번 하고
안 되네. 안 되는 것이었고요. 자, 한번 위로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우선 여기 오른쪽 면에 매달려서 같이 가다가 역시 왼쪽 면에 떨어질 뻔했어. 왜 이렇게 짧아 시간? 자, 야야, 시간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짧아져. 요렇게 가서 여기 위에 가시까지 닿나 설마? 잠깐만 내려 혹시 모르니까 내리고 안 닿네. 여기서 세이브. 그리고 가다가 이거 벌레 뭐야 여기 발판 자체가 그거네요? 오래 있으면 타는 발판? 아 잠깐만 이 벌레가 피 많이 주는데 뭐야 이거 어떡하지? 일로 유인? 안되는데 아 그냥 일단 이쪽부터 보고 이 바위는 강탄 안되고 안쪽에서 밀어서 이쪽으로 떨궈야 되네. 아이 이 발판 위에서 저걸 상대하라고? 너무 하드코어한디? 어떻게 여기로 유인 안되나? 아씨 유인 되는 것 같다. 오케이 여기 안돼? 아, 안돼 모아선 여기서 데미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모아서 빵! 됐다. 오케이 빨리 오래 걸으면 안돼. 점프 야 벽면도 이거네. 잠깐만 여기 장난 아니다. 아 여기 최악인데? 발판 벽 전부 다 불발판이네. 와 가지가지하네. 그러면 이걸 안 잡고 강타로 타고 올라가서 점프 강타로 이용해서 올라가고 여기서 아까 그놈이 쏘는 거를 노려서 빨리 안 쏴 저놈 빨리 쏴주세요. 빨리 쏘시든가 뭐 나오지도 않아. 어쨌든 그냥 하고 에 이렇게 그냥 하고 아 이제야 쏘시네. 아 저 청개구리 미시고 쏘지 마세요. 아 얘네들 피를 진짜 많이 주는데 이미 피가 다 차있네. 근데 피가 필요 없네. 이거를 내리면은 여기서 막히네. 오케이 클리어. 아 어렵다 너무 어렵다. 자 저장 자동 저장 됐고요. 이제 여유롭게 갑시다. 밀 수 있나? 뭐야 이 공간엔 용암이 없다는 거야? 다행인데. 자 아 이놈 아직도 있지. 기 모아서 빵. 돌아갈 땐 어떻게 갈 수 있나? 이 밑에 뭐였죠? 뭐야 공간이 새로 생겼네? 아 이런게 있었고 여기도 갈 수 있게 됐구나. 맞다 우선 에너지셀부터 흡수하고 위로 올라와서 빵. 여기도 모아서 빵. 이러고 하는데 몸 리젠돼 있으면 정말 짜증나겠지만 안돼있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어떻게 벽면에 딱 붙어야 되는데. 아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아 이거 먹은거 이거 매달려 되는 거였어? 벽 오케이 됐다. 아슬아슬하네. 아 맞다 몬스터 다 그대로 있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 매달린 채로 잡고 좋다. 아 다행이다. 가고 여기서 한번 세이브. 자 다시 왔던 길 그대로.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 이제 요렇게. 아 뜨거 나가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도 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야 요거 따로 구별될지 요거 아니면 하나로 퉁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저 피 채우는 거 먹고. 저 공간은 뭐지? 또 돌아가야 되는데 가자. 여기서는 오른쪽부터 가자.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기부터. 아 근데 큰 에너지 셀이네.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고 됐어. 따로 보는 것 같다.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 이건 뭘까요? 아하. 세이브. 고! 내려가고. 아 밑에 용암이잖아. 어? 벽이 붙었다. 근데 뭐야 여긴? 이거 뭐 위에 길이 있어? 아 이거 밟는 거구나. 좋습니다. 이때 빨리 따라가면. 아 아니네, 이거 밟는 거 아니네. 아니네. 뭐지 길 뭐지 여기? 우선 전원부터 부셔야겠다. 자, 니 거 맞아서 죽어. 죽이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아 여기 위에 길이 있었네요. 공간이 있었네. 한 번 쏘고 레이저 쏘고 그 다음 빵 쏠 때 반사해서 부셔야 되는데. 아이 타이밍이 자꾸 안 맞아. 아 야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아 야 개치사네. 아 자 아 진짜. 아 빨리 쏴, 빨리 빨리. 어 자 쏴봐. 아 왜 아직도 안 끝나. 자 이거 끝나고 올라가고 쏘는 거 부수고. 뭐야 안 맞았어. 아 빵이야. 이건 찍기로 부셔야 되고. 근데 얘 각이 안 나오는데 이게 반사 각이. 어떡하지 이거. 끝날 때쯤에 대충 이때 올라가면 죽어요. 예. 올라가면 죽는다 라는 것이었어. 지금 튀어 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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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가시밖에 없어. 가시 가시밖에 없어. 뭐야 길 어디야. 아 또 올라가 버렸어. 성급하지 말고. 뭐지 그놈 길? 뭐야 길 어디야? 어 부셔줬네. 아 여기 숨으면. 아 뭐야. 아 그럼 얘가 부셔주는 걸로도 숨을 수 있구나. 찍어서도 숨을 수 있고. 찍은 건 조금 타이밍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아 이런 죽일 수 있네. 빨리 쏴봐. 오케이 쏘고 숨어있는 상태에서 이때 이걸. 아 느려서 못하겠다. 쏘고 이거 끝날 때 올라가. 아 저거 받아야 되는데. 저걸 벽면에 붙어있어볼까 이렇게. 이런, 잠깐 붙어서 여기 있다가 끝나면 올라가서 이거 강타로 죽여. 아 여기서 터지네. 저 녀석 못 잡게 돼 있는 건가? 이 강타로? 아 이게 안 되네. 못 잡는 건가? 자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원부터 좀. 여기 세이브가 되네. 오케이 세이브하고. 자 제가 볼 땐 여기서 한번 빵? 아니네. 뭐지? 이 녀석이 100개 해가지고 그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벽면에 붙는 건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빵? 하니까 찔리네. 여기 죽는 데고. 제가 쏘는 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디? 근데 각이 안 나오고? 뭐죠? 여기 벽면에 붙어볼까? 여기서 모아서 최대한 이렇게 위로 빵? 아하 근데 아 이거 데미지 아, 딱 올라 됐어. 여기가 길이었네. 여기서 세이브. 그리고 이걸 또 막을 게 필요하다. 뭐야 길 아닌 것 같은데. 갈 수 있나? 이렇게? 안 되는데? 어? 어? 돼? 아! 아, 오케이. 이걸 가지고 내가 갖고 와서 위로 한 칸?
강타로 어떻게 해서든 올리면은 오케이. 이렇게 가서 여기도 막아야 되네. 그 다음에 맵을 알아야 그래야 하니까 이거는 막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어, 아 레버가 있네요? 나 이거 못 봤네. 이 게임 하면 할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 레버가 있다. 그러면 공을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여, 아 여기로 요렇게 요렇게 올려라. 우선 저거 윗길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오케이. 아 이거를 아 어 이렇게 하고 안돼 가지마봐 가지마봐.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지 다 이제 알겠구요. 분석 끝났구요. 자 우선 요거를 갖고 와서 그래서 강타로 보낸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아 어우 야야야 죽을 뻔했어. 밑으로 가서 빵야로 이 친구를 저쪽으로 보낸다. 그리고 돌을 땡겨서 여기가 문제인데 이걸 돌아가서 저쪽에서 강타를 써야 되는데 최대한 시간을 벌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강타 요렇게? 아 조금만 더 요렇게? 안돼 조금만 각이 안나와. 좀 아래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어, 아 떠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돼 거기 가면 안되는데요. 아..놔 올려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위로 띄워. 그 다음 여기서 받아서 올려. 오케이 됐다. 아 의외로 할만하네?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띄우고 한번 한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서 한번 더 요렇게 됐다. 아 생각보다는 할만하네? 이건 어떻게 먹는 걸까? 이거는 얘를 띄워서 떠있는 상태에서 먹고 다시 나오는 엄청 고수들이 하는 막 그런 거겠죠? 됐다. 아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죽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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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한 대 맞았다. 좋습니다. 다 찼네요. 이게 또 먹고 싶어. 이거 먹으려면은 아니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아 먹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먹어달라는 요청이 왔으면 먹어줘야죠. 자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먹냐면은 얘를 띄워요 위로. 이때 뭐야 떨어져 버리네 내가. 살짝 옆으로 해야겠네. 이거를 먹으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저걸 먹으려면은 띄워야 되는데. 아 그래 여기서부터 날리면은 그때 싹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날려서 이때 싹 들어가. 아 이놈이 되게 짧아 생각보다. 땡겨서 이게 떠있을 동안 막고 있을 때 그때 밑으로 달려서 아 일로 빠져버. 여기서 점프를 살짝 탁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네. 땡겨서 날리고 이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죠. 네. 언제까지 저런 거에 연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과거 열매이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인의 빛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면 여기도 클리어. 오케이. 또 내려갈 때는 쉽게 갈 수 있겠네 여긴. 자 용암이 싹 빠지고. 오른쪽 지역도 갈 수 있게 됐어요. 우하단. 저놈 살아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아 둘 다 살아났네. 여기 세이브 한번 해야겠네. 내려 달리고 쉬고 나가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 막는 게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는 말인가? 먹고 뜨거워지기 전에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를 가야죠. 여기를 가기 전에 이쪽을 가야 되니까. 아 뭘까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이쪽 안 간 거 맞지? 어, 여기? 근데 한쪽 면만 다 빼면 된다 그런 거 아니겠죠, 설마? 이렇게 양쪽 다 빼고 있는 이 방식이 맞는 거겠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지? 어, 여기 생각보다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 이런 맵 쉽지. 어, 여기서 잠깐 쉬고. 아! 자, 다시. 하나! 둘! 가시고. 자, 여기서 너무 급하지 않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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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길 어디야? 여기? 뭐야, 이리로 가는 거 맞나? 먹고? 아, 아, 요거, 요거, 요거 꽝! 한 번 더 꽝! 됐어. 이런 건 쉽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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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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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왜? 잠깐만,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왜 그러시죠? 잠깐만, 잠깐만! 뭐 타고 와야 돼, 여기? 아니, 왜? 아니, 잠깐만, 여기서 빵야로 높게 떠서 쭉 가고. 아, 너무 빠른데요, 저거? 벽면에 붙어서 빨리,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요, 빨리!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빠른데요? 저기요? 아, 이건 점프력이 낮았어. 이건 실패. 이건 죽어. 여기서 모아서 빵! 아, 늦었어. 망했어, 이거. 이건 개망했어. 이건 못 살아, 이건. 설마? 아, 역시. 자, 달려서 여기서 한번 크게 모아서 빵! 2단 채공! 벽면에 붙어서 올라간 다음에 이 녀석을 이용해서 빨리 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여기서 위로! 채공! 아, 채공하세요! 왜 그러세요? 다시 여기서 모아가지고 빵! 2단 점프 채공! 벽면에 붙어서 이 녀석!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한 번 더 점프 채공! 채공을 쓰지 말아야 되나? 아, 야, 씨. 아, 어떡해. 아, 진짜, 씨. 채공. 벽면 붙어서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놈 이용해서 빨리 내려 꽂아버리고 올라가고. 아, 채공 안 써봤는데 이것도 아니었어. 좀 빼야겠어, 중간중간에. 안 해야 되는 데는 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여기는 써야 되고, 잠깐. 이러다 빼고. 살짝, 살짝, 살짝. 오케이. 턴 좋았어. 자, 거의 다. 나, 너무 짧은데. 잠깐만. 나갈 수 있나? 있어, 있어요. 오케이. 아. 허! 세이브. 세이브. 자, 이거 회수하고 댐. 그 다음에. 이거 먹고. 그리고 밑에 하나 열렸는데, 그래서. 내려가면 되겠지? 살살. 되나? 이거는 이쪽 벽면에서 빵! 피 채우는 거 있고. 뭐야,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르네요? 이거 끝나고도 아예 다른 뭐 하나 열렸네? 가야 되는 거겠지? 아! 아! 자, 우선 여기도 여기도 오래 밟은 그 불타는 탕, 땅. 거기다 중간에 몹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 아!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자, 밑에는 아니죠. 이건 또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건. 이건 뭔 술 먹는 거야, 이거? 여기서 빵 매달리고 먹고 빵 같은데 안 먹어. 자, 갑시다. 고. 아, 아, 야야야. 야, 저 몬스터 저 씨. 아, 아, 또. 아, 저 뭐 아. 아, 여기 매달리면 안 된다고. 피달아서. 아, 진짜. 이놈 어떻게 해야겠는데? 일단 기 모아서 가다가 빵. 안 죽어, 안 죽어. 그래도 괜찮다. 올라가서. 아. 아니, 벽면이 저게 데미지를 다는 벽면이니까 매달려서 저 기다릴 수가 없네. 타이밍을 그냥 맞추기까지 어떻게든 그냥 버텨야 되나? 와, 미치겠는데? 여기를 어떡하지?
피다는 벽인데? 일단 그러면 이거를 잡고 세이브를 한번 해야겠네요. 여기서 점프해서 빵! 빠지고 기다리다가 모아서 다시 또 올 때 이때 가서 빵! 하고 여기 세이브.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아, 아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쩌난? 여기 면에 매달릴 수도 없고. 근데 이건 오래 매달리고 있으면 피가 날고, 여기 위도 근데 마찬가지로 피다는 말판. 근데 여기선 점프 점프 하면 되니까 저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와, 아유, 올라가서 점프. 이거 좋았는 어때?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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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생각 좀 하자. 여기까지 가야지. 옆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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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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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점프 점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아, 닿을 것 같아. 닿을 것 같아. 이쪽? 오케이. 이쪽. 아, 왔다. 빵이야. 한 번 더. 됐다. 어, 한 번 더. 됐어, 됐어, 됐어. 뭐야? 뭐가 바뀐 거지? 이렇게 빠지고 다시? 아, 이거 안 꺼지냐, 왜? 방금 자동 세이브 됐나요? 제대로 못 봤는데, 아유, 불안하니까 그냥 한 번 더 해. 여기 어차피 세이브 많이 주니까. 자, 나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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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피 달어. 피. 아씨. 지금 점프 점프 점프. 아야야야야야야. 타이밍 늦었어. 지금.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 지금 점프. 바로 가. 점프. 안돼. 막 무시. 오케이. 됐어. 피쳐. 됐어. 벽면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에너지 대. 됐어. 어. 빵. 나가. 아, 죽겠네 진짜. 그래서 여기 끝났고, 여기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최하단인 것 같은데. 세이브하고 요 사이로 못 가나? 이렇게? 갈 수 있네? 뭐야? 지름길인가? 어? 아이템이네? 뭐야? 설마 여기는 그냥 이 안에서 하는 건가? 뭐지 여기? 밑에 땅이 있고 그냥? 이거 얘네들 올라갈 때, 아, 이거 부셔야 되는구나. 어떻게 잡지? 빵? 아, 안 나오네. 내가 또 이쪽에 있으니까. 아, 여기 땅에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땅을 쓰자. 나와. 컴온. 아파. 이거를 모아서 잡으면 되게 편한데, 모으면은 게이지가 달아가지고 막 모으지 못하겠네. 왜 안 나와? 밑에 놈 죽었나? 위? 어, 열렸다. 어, 열렸어. 내려가자. 아,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최하단부 일단 왼쪽 라인 왔고, 세이브 한번. 아, 이러다 또 세이브 모자랄 건데. 이거 너무 막 쓰고 그러면 뭐야? 들어가라고? 아직도? 여긴 어디야? 어, 여기는 지도가 안 켜져요? 뭐죠? 뭐지? 이벤트 맵인가? 어? 근데 이러면은 오른쪽 길은 뭐야? 잠깐만, 이거 이러면 또 예전처럼 부셔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가 막 다 무너지면서 부셔져버리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호르산 자체가 빠가져버리면 여기 숨어있는 아이템 못 먹는데. 아, 근데 다시 돌아가기가 싫다. 너무 싫다. 일단 대충만 보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도 안 봤지. 여기도 안 보긴 했는데 지금 봐봤자 의미가 없네. 빨리 가서
얘네들이 다시 올라갈 때 쓰라고 있는 애들이구나 결국엔. 아, 제대로 쏴. 요렇게 해서 올라갈 때 쓰라고. 아, 못 잡았다. 아, 저게 안 돼. 저 세 번째 게. 됐다. 아, 여기 걸쳤네. 탔나? 탔나? 아! 그냥 갈까? 아씨, 그냥 갈까? 아, 자, 여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회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나중에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야? 어? 뭐야? 다 뚫려있는 데인가 보구나, 여기가? 이 공간 자체가 아니네? 가운데만 뚫려있나 보네? 자, 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원소는 이제 우리 손에 있어. 원소가 부활하면 그녀의 분노가 일으킨 영향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을 거야. 자, 각 파트당 제일 어려운 부분 이렇게 해소하고 났을 때 나오는 프로 왔네, 프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겁나. 어디로 와? 여기? 어? 뭐야? 아, 움직이자마자 바로 시작? 어디로 와야 돼요? 아니네? 그냥 바로 시작이네? 우선 여기 같은데, 여기 숨어있으면 아마 낚아치지 않을 거예요? 뭐야? 어쩌라는 거지? 일단 이쪽인 것 같긴 한데, 프로가 자꾸, 발판이 되는구나. 이쪽을 뛰고. 무너질 때 타고 넘어가다 이거 부수고. 아, 못 온다. 오케이. 아, 여기선 다시 올 거 아니야. 이때? 뭐야, 없잖아 아무것도. 아, 뭐야, 길 몰라요. 이거 밟고 가다가 이 벽면 타고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가면 프로가 못 따라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문제인데 세이브 되나? 안 되고. 여기서 어디로 와야 되지? 아, 여기 이게 있었구나. 이거 못 봤네. 어디로 와야 될까? 저 타고 이쪽 여긴 위? 아 이것도 타임 맞춰야 되네. 불 나오는 거. 아, 거지 같은 맵. 이건 늦었다. 이걸 채공을 해버렸어. 어, 안 늦었네요. 좋아요. 벽면 붙고. 아오. 내려가면 못 따라오고. 그 다음에 빵이야. 저 불기둥 저거 지금 됐어. 이 타이밍이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못 왔고 내려가고. 이거 벽면 붙어야 돼. 밑에 불이 있어서 너무 또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오케이. 타고 넘어가고 쭉 가다가 또 벽면 타고 또 가다가 부서주면은 여기서 한번 못 따라오고 한번 빵이야. 아, 이거 좀 늦은 것 같은데. 불 되나? 된다. 오케이. 됐고 못 따라오시고 여기 벽면에 붙어야 돼. 붙어서 빵. 이거 타고 올라가고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맞아? 지금 이 길 맞나? 까마귀 올 것 같은데. 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여긴가? 여기야, 저기야, 어디야? 오른쪽 길, 위쪽 길 두 개임. 저는 위로 가보... 아, 저걸 맞았네. 저는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런 맵은 보통 위가 맞을 것 같아요. 위. 오른쪽 위. 여기서 한번 내려가고. 자, 벽면 붙고 내려와서 빵이야. 한번 이거 타고 위.
위. 아, 못 잡았어 저걸. 아, 씨. 강타 타이밍, 씨. 극혐. 가다가 아, 오른쪽 막혀 있는 것 같다고요? 오케이, 위로. 그냥 위로 가는 걸로. 아, 안 맞았다. 빵이야? 여기 아닌 것 같다고요? 오른쪽 갔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른쪽, 그럼. 그럼 여러분들 말을 따라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요번에. 빵이야? 한 번, 두 번, 오른쪽, 여기. 여기로 갑니다, 여기. 오케이, 맞네. 아, 정답이네. 다음 뭐야? 잠깐 쉬자. 잠깐, 팔이 너무 아프다. 좀만 쉬자. 아, 아, 내 팔. 어, 뭐야? 물부터, 물부터, 물부터. 아, 시간 제한도. 아, 그지 같네. 자, 여기 붙어서. 빵이야? 아, 이놈 뭐야? 아, 아. 여기? 여기 불 있는데. 아, 아, 씨. 아, 어디야? 저긴. 저긴 또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와. 난이도 미쳤네, 진짜. 가다가. 한 번 벽면. 한 번 더. 쭉 가다. 찍고. 위로 빵이야? 타고? 타고? 아, 떨어졌어. 잠깐 쉬어. 아, 근데 쉬면은 까마귀한테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시간 늦은 것 같은데? 자, 되나? 되나? 된다, 된다, 된다. 됐다, 됐다. 딱이다. 됐고. 이쪽 벽면 타고. 빵. 위 한 번. 오른쪽 한 번. 가고. 여기 잠깐 쉬고. 자, 여기가 길을 모르겠단 말이죠. 여기선 아까 보니까 밑으로 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 불불불. 아, 생각할 시간 안 줘, 진짜. 그지 같은 게임. 아, 불에 정확히. 아닌가? 밑에 막혀 있는 건가, 저거? 아, 뭐지? 밑에 길이 있었나요? 밑에 한 부분이 뚫려 있는 데가 자, 여기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엔 바로 달립니다. 바로. 고! 고고고! 밑으로. 이쪽으로. 낙하산 쓰면 타이밍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되나? 아, 물! 오케이, 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난 저 물이 무슨 지금까지 나오던 동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네. 물 속으로 풍덩을 해야 되는데 저 낙하산을 좀 풀어가며 써야겠네. 계속 쓰지 말고 달려서 넘어가고 낙하산. 어어, 빨리. 자, 찍어. 오케이. 아, 세이브 안 되나? 아, 저 물고기 있는데. 일단 물에서 안전하니까 기 모아서. 근데 여기는 수중 게이지가 없어. 다행이다. 게이지가 있었더라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아, 뭐야. 설마 물까지? 그냥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제.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 또 길 어려울 텐데. 아, 나가기 싫다. 뭘까요?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기모아서 점프 빵 해서, 빵 해가지고 쭉 그걸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낙하산. 가자, 고! 고고고! 자, 기모아서 점프 빵! 아! 아, 아. 보니까 돌 떨어지는 걸로 강타 써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실험을 해볼 순 없겠어. 너무 위험하니까. 수영이나 하고 놀자고. 아, 그럴 걸 그랬어. 자, 물에서도 이 부분 바위 깔리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빵. 여기. 어, 됐다. 여기 안전지대다. 그럼 다음은 등불? 야. 아이씨, 진짜 시간제한 그지 같네. 아, 왜 거기 불이 붙냐고. 아, 빡치네 진짜. 아, 일단 거기서 한번 쉬는 건 맞는데 조금만 있으니까 불이 붙네. 아, 진짜 환장하겠네. 여기 잠깐 쉬고, 그 다음 여기서 문제야. 한번 왔다 갔다? 여기서 빵! 여기서 어디야? 조그만 건 될 것 같다. 이거 보니까 조그만 불은 강타돼.
큰 건 안 돼. 아, 온다. 저 이미 늦었어. 안 돼. 아, 여기. 아, 씨. 아, 씨. 진짜. 아, 중간에 세이브 하나만 주지, 진짜. 아, 치사하고 들어가지고, 진짜. 빵! 맞든 말든 일단 가고, 여기 잠깐 쉬고, 한번 싹 지나가고, 여기서 한번 더, 빵! 이것들, 이용해야 돼.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아파. 아, 이쪽. 들어가, 들어가. 됐어. 된 거가? 됐다. 끝인가? 끝인 것 같은데? 그녀는 타는 불길에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빛을 격파했다. 아, 끝났나 보다. 어, 오케이. 와, 내 팔 떨어질 것 같다. 오리, 제발 일어나. 이제 나루 도착할 때 됐지. 정령의 나무가 이렇게 가까운데, 그는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야. 어, 일어나네. 어, 내가 조종하네? 세이브. 어, 세이브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엔딩인가 본데? 세이브가 안 돼. 정령의 나무가 가까워. 조금만 더 가면 돼. 리베르 숲은 다시 한번 살아갈 거야. 헐. 아, 불쌍해. 오리 너무 불쌍한데? 아, 나루 왔다. 엄마 왔어, 엄마. 엄마 구하러 왔는데, 엄마 갇혔네? 엄마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갇혔어. 그런 느낌인데? 갇힌 게 아니었네. 러브.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쿠로도 자기 자식 생각하는 그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요. 흑화한 쿠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을 차린다, 그런 것 같은데. 어, 과거를 떠올리네. 자기 자식들과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여기는 쿠로의 둥지. 아직 남아있는 알이 있긴 있어. 어, 요렇게. 아, 저걸 가지고 와네. 쿠로의 새끼들은 다 죽었는데 아직 알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 알을 하나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나무에다가 다시 핵을 넣어주고, 어? 뭐야? 이거 넣으면 죽나? 쿠로가 죽었나 보네? 이거 넣으면은 뭐 그 여파 같은 걸로 오우라 막 그런 것 때문에 죽나 봐.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나 봐. 그러니까 아기의 영혼을 팔아서 아기는 죽는 건가요? 그렇게 결국엔 마지막에 아기 뉘우치고 희생을 해서 다시 세계가 평화가 된다, 뭐 그런 건가요? 이럼 이제 오리가 나루랑 그 다음에 그 다른 오리들이 태어나네. 구모랑 나루,
어쨌든 우리가 쿠로 새끼랑 친구가 돼가지고 다시 살면 될것 같은데? 구모도 착해졌고, 나루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완전 해피엔딩인데? 아, 쿠로 알이 여기 있네? 뭐야, 왜 여기 있어? 여기는 나루랑 오리의 집인데, 아마 갖고 왔나 봐요. 쿠로가 남기고 간 약간 유산 같은 거니까 키우려고 갖고 왔나 봐. 끝났네. 야, 너무 어려웠습니다. 진짜 힐링 게임을 가장한 극악무도한 게임이네. 결국엔 돌진 없이 그냥 깼네요. 돌진 안 먹고 깼어. 솔직히 중간중간에 그 2단 돌진 점프 있잖아요. 그거를 썼으면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냥 없이 했네. 아, 맞네. 3단 점프도 없이 했네요? 그러네. 맞네. 3단 점프랑 돌진이랑 그 다음에 그 공중 돌진 그거 없이 그냥 해버렸네. 야, 근데 난이도만 빼면은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게임이 난이도가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쉬움은 진짜 제가 양심상 안 했고, 제가 했던 게 보통인데, 이거에 윗단계가 두 개나 더 있어요. 가장 높은 난이도는 대체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 오리와 눈먼숲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다. 뭔가 초반에 좀 힘을 빡준 게임은 나중 가면은 좀 날림이 된다든가 힘이 빠진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끝날 때까지도 되게 색감이나 뭐 연출이나 그런 게 빠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른 방송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송에서 한번 꼭 강력 추천해 보세요. 그리고 난이도는 어려움 이상으로. 이거 보통 하면 너무 쉽다고 꼭 어려움 이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꼭 추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5%? 1%도 안 되네. 뭐 1%도 안될 만하지, 이 게임은. 그럴 만하지. 어쨌든 다른 방에서 꼭 추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게임이라고, 힐링 게임이라고. 너무 좋네요. 아니에요. 엿먹이라뇨. 아이, 설마요. 제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아름다움과, 게임성을 다른 사람도 느끼길 바라는 것뿐이지.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볼땐 이거 엔딩롤 다 올라온 다음에 그 쿠로 새끼 나오는 컷신이 한개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컷신 보소. 귀엽네. 과일을 너무 먹어가지고 막입 주변에 묻은 건가? 둘 다? 둘다입 주변이 저렇게 과일 묻어 있네. 아, 그냥 이렇게 끝나네요. 그래도 마지막 컷신이 나쁘지 않네. 그래서 몇 퍼센트 채웠죠? 제가?
77%밖에 안 됐네. 하긴 기술 배우를 안 갔으니까. 이런 것도 통계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이거. 야, 제가 지금 이 게임에 필요한 기술 뭐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을 3개를 안 배웠어요. 여기 세이브 됐구나. 보면은 아니구나. 마지막에 이거 배웠지. 충전도약. 이거랑 이걸 안 배웠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무슨 던지기 같은 게 있네요. 이게 그리고 돌진이야. 돌진? 이게 뭘까? 던지기? 아, 이거를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건가? 얘가 정령이잖아요. 정령을 저 딴 데 보내가지고 멀리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사거리 증가 막 그런 건가 본데. 근데 이게 있었더라면은 제가 막 어렵게 몹 때문에 못 가고 막 그랬던데도 쉽게 지나갈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어쨌든 그런 것 같은데 이 두 개 기술을 없이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거를 찍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뭐죠? 아니 3단도약 강력방 이런 것도 못 찍었네. 그리고 충전 돌진. 아 이거 아니고 어딨냐. 이 공중 돌진. 돌진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공중에서 그러니까 딱 점프 한 다음에 팍 나가는 건데 저런 것도 못 썼고 한 번도 못 배운 게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못 썼네 결국엔. 잿더미 불꽃, 발바 뭉개기, 고속 불꽃, 충전 폭발 불꽃, 초분할 불꽃. 이러고 깼단 말이야? 참 억지로 깬 것도 참 용하다. 자, 아무튼 요렇게 엔딩을 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요번에 제 방에서 못 본 저런 스킬들과 그 다음에 뭐 기술, 그 다음에 포인트로 찍는 스킬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방에서 추천하시면서 꼭 100% 맵 다 찍어달라고 그리고 기술도 다 배워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추천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와 눈먼 숲 감독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제 감상은 그냥 이거는 남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영상미라든가 이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본인이 하는 거는 와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오리와 눈먼 숲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진짜 미쳤구만.